두 번째로는 이영구 촛불전진정책국장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의 내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촛불전진정책국장 이영구입니다. 그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 이 주장은 정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쟁이 왜 심하냐? 자기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한 경쟁이 돼서 이제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정치개혁을 하자는 얘기죠.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 정치가 과연 타협의 정치냐 봤을 때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개혁만 보더라도 검찰이 권한이 너무 비대하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중간에 타협을 해서 6개가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남겨놨습니다. 그 수사권을 남겨놓은 걸 갖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막 억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타협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민이 하자는 대로 꼭 관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지금 정치개혁 내용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타협의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는 정치를 하는 게 정치개혁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국민주권이 실현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도 국민주권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한국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국민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죠. 정치 세력도 그러면은, 기득권 질서가 문제니까 기득권 질서를 타파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성 정치권이 기득권화되어서 검찰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고 개혁을 추진하다가도 타협하고 있는 게 오히려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돼야 되는 것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로 돼야 되는 내용으로 간다.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정치개혁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발제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정치 세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익우선에 자주외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치개혁 얘기를 하는데 국익우선에 자주외교 얘기가 나오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정치 세력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는데,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따가도 발제가 있을 예정인데 제가 이번 발제에서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가 갖춰지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좋은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독립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독립성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거를 오히려 악용을 하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도 만들어놨는데 공수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한국 정치에서 바꾸려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힘당. 국힘당은 청산해야 되겠죠. 국힘당 청산해야 되고 민주당. 앞으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민주당은 더욱더 개혁적으로 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가지 찝자면은 기성 정치권들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에 정말 순수하게 충실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도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성이 있다면은 정당이 중요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을 개개별로 보면은 좋은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더 진보적이고 국민에게 헌신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개개별 국회의원분들에게 잘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막 이렇게 호소를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분들도 생존 경쟁, 공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아서 삼으라 남으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런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어떻게 한계점이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정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 정당이 개개별 국회의원들이 사익 추구의 정치로 가지 않고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게끔, 국민에게 헌신하면 그걸로 자기 정치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다름 아닌 정당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정당이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면은 다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 내에서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이 좀 있어야 되겠느냐를 몇 가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임금을 300만 원 이하로 하고 그 초과분은 특별당비로 내게 하는 것들을 이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이런 취지도 있고요. 정치 정당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무급으로 일하거나 너무 작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똑같은데 직위가 높고 낮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생계가 유지가 불가능하면 정치를 생계형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서 너무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당비로 납부를 하고 그 특별당비를 당직자들의 활동 조건을 보장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는 것들을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직 후보라든가 당내 주요 요직 직책에 대한 후보 선출을 할 때 100% 당원 직선으로 선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가 다른 여타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은 당은 정당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인데 다른 뭐 것들을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면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하게 되고 그러면 정당이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된다든가 후보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당원들이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원이 100%로 직선으로 선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제안을 드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의원이나 평당원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1인 1표제여야 된다. 그래서 당원 평당원들은 가 후보를 지지했는데 대의원들이 표수가 더 많아. 근데 나 후보를 지지해서 나 후보가 됐어. 그럼 당원 평당원 입장에서는 내가 뽑은 후보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당에 대한 책임성, 주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당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당원들이 바라는 대로 당이 운영되지도 않고 그래서 1인 1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위직, 주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당직자 이런 분들에 대한 혁신을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고위 요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보통 권한이 더 많고 당에 미치는 영향력도 큽니다. 근데 고위직으로 갈수록 원래는 국민에게 더 깨끗한 사람, 더 헌신하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권력을 갖게 되면 변질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고위직 권력을 갖게 될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고위직일수록 혁신을 하게끔 하는 것을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된다. 당의 문화로 만들고 질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직일수록 사람을 대하는 데서라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더 좋게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당원들 앞에서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자리를 뭐 주기적으로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는 것을 당의 제도로 두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서도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제안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활동을 감독하는 기구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당에서 후보로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뽑아달라고 후보로 내세워놓고 정작 그 국회의원이 그 후보가 당선되면은 책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당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탈당해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당이라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정당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뽑 자기 책임을 지고 물건을 사도 AS를 해주는 법인데 국회의원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면은 국회의원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더 잘 활동하도록 정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독위원회 이런 이것들을 둬서 의원 활동을 평가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비판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아니면 18원 후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반발만 하고 당에서 막 갈등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정당이 이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정당 내에서 어떻게 국민주권을 실현할 건가 이런 제도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국익우선의 자주외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왜 필요하냐면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외적인 전제조건과 같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사람이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주독립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주권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강대국이 뭐 미국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는데 이거 너무한데 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다라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면은 국민이 바라는 것을 그대로 실현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국익우선의 자주외교가 국민주권 실현하는데 전제 조건과 같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죠. 2018년도의 일인데 남북정상회담이 쭉 이뤄지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교류를 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한 게 있어요. 의사 조치라고. 이걸 해제할까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주권사항인데 침해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 정부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바라는 거를 이런 상태에서는 그대로 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 거죠. 윤석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긴 한데 잠깐만 짚으면 그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심각하니까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수출을 잘 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수출을 잘 되면 우리에게 이득인 건 맞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미국에 충실하느냐고 반중국에 뭐 돌격대처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중. 적당히 좀 거리를 두고 미국의 말도 막 크게 안 거스르면서 중국이랑도 잘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이랑 너무 적대하니까 어떤 결과가 났냐면 작년에 대중 무역 흑자가 95%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연내 무역 흑자가 중국 상대로 30조 원 됐는데 2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게. 근데 앞으로도 반중국 외교에만 몰두할 할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한국 경제에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익우선의 자주 해결을 못하는 게 경제적으로 큰 지금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 해결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의의가 더 큰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됐을 때 분단이 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그대로 너무 커져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친일파들이 친미파 미국을 등에 업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정치인들도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힘이 있는 미국과 일본의 줄을 대려고 하는 정치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뭐라고 하면은 순응한다던가 심지어 국힘당 같은 경우는 일왕 생일파티 뭐 자위대 행사 이런 데 가면 가잖아요. 윤석열도 자위대 가남식에 가서 해군한테 그 전범기에 경례를 하게 시켰습니다. 이게 미국 일본이 국민보다 더 두렵다라는 의사표시인 거죠. 이런 것들을 끝내야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